안녕하세요. 오늘은 몬스타엑스의 시즌 그리팅 2019년 버전이 나와서 무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A4 포스터부터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옮겨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A4 포스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A4 포스터는 단체 멤버가 들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전체 멤버가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명의 멤버가 들어있는 포스터입니다. Always Monday. 그리고 두 번 이제는 두 명의 멤버죠.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명의 멤버, 이렇게 일곱 명이 단체 멤버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다음은 먼데이 캘린더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날짜가 나오고 위에는 사진이 나오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멤버의 사진이 나오는 곳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의 사진 나오고요. 두 번째 멤버의 사진, 그리고 이게 지금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이렇게 사진만 나온 부분은 그렇고요. 다시 뒤집어 보면 12월 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사진이 있고 밑에 날짜가 나오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12월부터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자, 이렇게 먼데이 캘린더를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먼데이 노트라는 건데요.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돼 있는데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뭐 이거는 그냥 노트인 것 같습니다. 노트 똑같이 생겼나 봐요. 아,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노트인데 색깔하고 겉표지 디자인만 좀 다르고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먼데이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데이 플래너라고 써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이 전체적으로 쭉 나오고 캘린더에 사진, 네, 캘린더에는 멤버들의 생일이 나와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가 끝나면 또 멤버들의 사진이 나오고요. 이거는 위클리 플래너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플래너, 캘린더 중간중간에 앞에만 사진이 있고 뒤에는 중간에는
캘린더로 쓸 수 있게, 플래너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멤버의 사진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멤버의 플래너 달았고요. 네,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몬데이 굿즈라는 게 있고, 밑에 몬스타엑스 DVD가 1, 2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몬스타엑스 DVD 파트 2. 이는 몬스타엑스 DVD 파트 1. 자, 이렇게 CD까지 다 봤습니다. 이게 굿즈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해피 몬데이 투유. 아, 미러네요. 미러. 미러 이렇게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러가 또 하나 들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포토 카드하고 포스트 카드인가요? 폴라로이드 카드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로이드인데 좀 사이즈가 큰 폴라로이드 같네요. 기현부터 기현 그리고 민혁 그리고 션우 주현 IM 원호 형원. 아,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네요. 스티커. 이거는 그리고 4분할 포토컷인데 단체 멤버로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분할 포토컷은 4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초판 한정 특전인가봐요. 포스트카드 셋이라고 나오거든요. 블랙 버전하고 핑크 버전이 있는데 이게 핑크 버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원 그리고 원호 그리고 IM 그리고 주현 션우 그리고 민혁. 왜 여섯 장이지? 아, 이게 한 장이 더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기현까지 이렇게 포스트카드 세트를 다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예약을 하신 분들만 그 몬스타엑스 쇼핑샵에서 몬샵에서 사야지 받을 수 있는 미니 스탠드거든요. 전체 멤버가 나와있고 투명하게 된 미니 스탠드가 있습니다. 접어서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몬스타엑스 공식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예약 특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몬스타엑스 2019년 시즌 그리팅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